제가 7호 파장을 좋아하는데 7호 파장을 롱펄스만 썼다가 큐 스위치에 아쿨레이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아쿨레이드도 굉장히 잘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또 피코가 나왔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거는 괜찮겠거나 괜찮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일단은 뭐 흡강도에서 다들 얘기하는 7호 파장 멜라닌이 좀더 흡수율이 좋고 제가 7호, 694, 1064를 다 써봤는데 694가 멜라닌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하지만 간혹 잘못 쓰면 이제 pH가 너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있었는데 7호 롱펄스 쓰고 나서는 pH 겪는 빈도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래서 7호를 더 선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모든 색소 질환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신에도 사용하고 있고 피부 회춘, 리주비네이션에서도 이제 여드름 흉터. 처음에 왔을 땐 색소가 좀더 진하기 때문에 스팟 사이즈를 작게 해서 이 색소를 먼저 부신다고 해야겠죠. 색소를 먼저 좀더 세게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팟 사이즈를 넓혀서 조금씩 토닝을 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면서 경과에 따라 이제 색소를 토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세게 쏠지를 결정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로 3.5mm 스팟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처음에는 3.5mm로 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빔을 조사하는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이제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날려야겠다 싶은 거는 거리를 띄워서 출력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이제 색소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날리지 않아야 될 색소는 가까이 대고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인플루언스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를 조절하면 인플루언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팟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면은 오히려 좀더 깊게 못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3.5mm로 주로 고정을 해서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신할 때는 더 사이즈를 줄여서 하고요. 근데 모든 큐 스위치 계통의 레이저는 LIOB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라즈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코 세컨드로 나가니까 조금 더 포토 메카니컬한 이펙트가 더 크기 때문에 좀더이 피코 세컨드 레이저에서는 이런 LIOB가 생길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토닝을 오늘 시술 이분께 적용해 볼까 합니다. 이분 앞턱에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모반이 있으신데요. 이 모반을 좀 부분적으로 좀 강하게 해서 색소를 좀 흐려지게끔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긴 여드름 흉터는 포커스 토닝을 통해서 어떻게 시술하는지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턱 밑에 있는 색소 치료를 먼저 해볼 건데요. 피코쇼의 특징이 스팟 사이즈를 줄인다고 플루언스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팟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플루언스는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더 출력을 높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세게 쏘고 싶으면 스팟 사이즈를 최대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스팟 사이즈 내에서 거리 조절로 이제 플루언스를 일정 부분은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3.5mm 스팟 사이즈를 선호하고 3.5mm일 경우에 플루언스가 2.08 줄퍼 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리고 헤르츠는 2.5 우리가 피코쇼는 1Hz, 2.5Hz, 5Hz, 10Hz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부분적으로 색소를 강하게 쏠땐 2.5Hz를 좀더 선호합니다. 피코쇼의 플루언스 2.0 줄 정도면은 웬만한 색소에서는 pH나 리바운드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해가서 피부 상태 반응을 하면서 이제 플루언스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팟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닦고마세요. 하운드샷을 써보고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거리를 좀 둬서 좀더 세게 스팟 사이즈를 빔의 스팟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화이트닝이 보였고요. 점 같은 경우도 간혹 이제 거리 조절을 해서 플루언스를 높여가지고 강하게 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점도 좀 색소가 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마세요. 색소가 흐린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거리를 띄고서 해오고, 색소가 진한 경우에는 핸드피스를 좀 붙여서 조사를 합니다. 고개 돌려보실게요. 점 같은 경우는 스태킹해서 쏘기도 하고요. 근데 잡티 같은 경우는 스태킹은 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화이트닝이 보이면 멈춥니다. 저는 주로 포커스 토닝 할 땐 6mm 스팟을 많이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커스 토닝 할 때는 한 4,000샷 정도를 기본적으로 쏩니다. 그리고 6mm를 한 3분의 2 정도 쓰고 나머지 한 보통 10mm로 많이 하는데 6mm, 10mm 주로 많이 사용하고 6mm를 한 3,000샷, 10mm를 한 1,000샷 정도로 쓰고서 마무리합니다. 네. 포커스 토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토닝보다는 좀 더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편이셔서 환자분들께 포커스 토닝을 할 때는 좀 더 따갑다고 미리 언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포커스 토닝 직후에는 홍반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오래 가더라도 24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게 포커스 토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따가우세요. MLA 방식의 포커스 토닝의 경우는 출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패스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거나 PIH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토닝 하듯이 꼼꼼히 시술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쏘다 보면은 쏘고 나서 환자분들이 팔로우 왔을 때 환자분들은 살이 많이 차올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이 많이 매끈해졌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다운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화장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가 안 나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여러분 중첩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피부가 그렇게 뭐 에리제마가 심하다거나 뭐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코 토닝의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시술을 추천드리고 있고 포커스 토닝의 경우 한 달 간격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꺼풀도 아무래도 이제 치료 파장 자체가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눈꺼풀 쪽에도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환자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피부가 좀 타이트닝이 돼서 눈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더 높고요. 눈 감으시고 눈동자 아래쪽 향하실게요. 좀 아프세요. 빛이 번쩍거리십니다.
6mm 파장 정도는 스팟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 않고요. 지금 시술할 직후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홍조가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 현재 2700샷 정도 쐈고요. 나머지 300샷 정도는 좀 더 흉터 쪽에 집중해서 쏘겠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일반 Q스위치 엔디아그 같은 경우 레이저를 오래 쏘게 되면 색소 부위에 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피코 세컨드의 레이저의 경우에는 열감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좀 따끔거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기미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열감이 많이 되면 느끼게 되면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열감을 덜 느끼니까 리바운드나 이제 좀 더 기미가 악화되는 걸 조금 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미 치료에도 7호 피코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10mm로 진행하겠습니다. 10mm로 하게 되면은 에너지 출력 밀도가 훨씬 더 현저히 줄어서 0.25 줄 퍼 제곱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네. 따갑습니다. 따가우세요. 아까보다 어떠세요? 덜 따가우신가요? 네. 예. 확실히 에너지가 출력 밀도가 낮으니까 환자분들 느끼시는 게 좀 통증이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오래 쓴다고 해서 화상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출력 밀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에 대한 걱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레이저를 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동양인 피부에 6mm는 색소 침착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잘 안 썼는데, 오히려 또 색소 침착도 없고 6mm로 했을 때 색소 반응도 좀 더 빨리 잘, 색소도 잘 먹히고, 10mm 쓰는 이유는 그냥 아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 하는 것 때문에. 포커스 토닝을 하면은 한 번만으로도 피부가 탄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전혀 이제 중년 이후에 이런 시술 같은 걸 전혀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피부가 확실히 짱짱해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4,500샷 쐈고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